속보입니다. 최근 일본 관동 지역 우물물이 줄어들고 지하수가 줄어들었다며 지하수의 헬륨 농도가 변하였다면서 전문가들이 곧 일본의 관동 지역에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와 지진의 이 상관관계는 일본 도쿄대 대기해양연구소 교수팀이 지하수의 헬륨 농도와 지진의 상관관계를 이미 규명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관동 지역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의 변화와 지진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면 1995년 규모 7.2의 고베 대지진과 2016년 규모 7.3을 기록한 일본 큐슈 구마모토 지진의 진앙 부근에서 지하수를 얻어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지진 전후로 지하수의 성분이 달라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진앙 부근 지하수 이 7곳에서 헬륨 4의 농도가 높아진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지층이 땅 속에서 힘을 받아 일부분이 깨지면서 지하수로 헬륨이 녹아든 것입니다. 진앙에 가까울수록 헬륨의 농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즉, 지층이 받는 힘이 커질수록 헬륨의 농도 역시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토치키현의 온천 여관들에서 원천의 수위 저하와 모래알이 섞여서 탁해졌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일본 토치키현의 원천 여관들의 온천물이 탁해졌고 모래알이 섞여서 나왔었습니다. 최근 일본의 큐슈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그리고 니시무시마의 화산이 연속 폭발을 하였고 어제 토요일과 오늘 일요일에도 규슈 아소산의 산체 팽창과 폭발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지산 인근을 포함하여 일본 여러 곳에서 하얀색의 흰 무지개가 뜨면서 흰 무지개가 뜨면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주장들이 있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화산학자들이 최근 계속하여 후지산의 폭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와 이 살리코 해역에서도 진원의 깊이가 매우 얕은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이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후지산 폭발과 후쿠시마 대지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며 일본 침몰로 갈 수 있다는 경고들이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서 계속하여 발표가 되면서 우려가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는 일본의 침몰을 현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2022년 10월 달입니다.